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여기 아기 고양이도 이 꽃밭이 너무 좋은가 봐요. 이렇게 펄짝펄짝 뛰어놀고 있습니다. 여기 텃밭에 이렇게 야생화도 키우고 바이솔도 내다놓고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요. 제가 바이솔 말고 다육이를 밖에 한번 내놓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여기 비닐이 이렇게 덮게 해놨던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여기서 키워보니까 다육이는 확실히 하우스 아니면 베란다에서 키워야지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키핑을 하는 거고, 야외에서는 다육이는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 아무튼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키우고 있던 중이었었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송추 저쪽 계곡,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여기 계곡물이 이렇게 있어요. 계곡물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뚝이 있는 거예요. 뚝에다가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콩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저 역시 이렇게 한쪽에는 고추도 심고 파도 심고 상추도 심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야생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야생화들은 집에서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한쪽에는 이렇게 야생화를 이렇게 심어서 요 아이들에 대해서 좀, 요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자라는지, 또 이럴 땐 어떤지, 요 야생화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또 저만의 요런 야생화 정원을 좀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한편에 이렇게 야생화들 이렇게 심었고요. 이쪽을 이제 처음부터 제가 이쪽에다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페랭이, 이렇게 백리향도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조금 심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답니다. 백리향이에요. 이렇게 백리향이, 이런 야생화들은 뿌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뿌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화분에서는 어느 정도 자라면 이 아이가 굉장히 성장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다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이거 백리향 이거 한어세 포트인가? 세 포트 심었는데 화분에다 놓으니까 별로 안 좋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비 오기 전에 땅에다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촉들이 많이 죽었었는데 땅에다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굉장히 풍성해졌죠? 이게 다 백리향이에요. 저쪽에도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우면서 나름 소박하게 이렇게 저만의 공간, 저만의 이렇게 야생화 이렇게 정원을 꿈꾸면서 이렇게 심기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진짜 울컥하네요. 신고를 한 거예요, 시에. 여기에 이렇게,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이거는 시유지인데, 왜 그런 거를 하게 놔두냐? 그래갖고 신고가 들어가서, 그분들은 이제 당연히 치우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초화도 이렇게 세 포트, 네 포트 심었는데 이렇게 큰 밭이 되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쁘게 조성이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한테 이걸 치우라고 저한테 이렇게 고지를 하고, 또 지금 빨리 치우라고 계속 오늘도 전화가 오네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안돼 있는 곳은 저쪽에 보면 진짜 지저분하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도 많이 갖다 버리고, 그래서 저는 여기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해서, 여기 이렇게 농협 주차장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또 저도 행복하면 이거 보는 사람들은 다 행복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박하게 이렇게 심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다 옮겨가야 돼요. 이렇게 바이솔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게 미관상 안 좋았나 봐요.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런 일이 생겨서 제가 한동안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또 이렇게 야생아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또 이런 아이들 조금 팔기에는 좀 그렇고 그런 것들을 또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이렇게 문빔도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어지고 있고 썬빔도 이렇게 다 꽃이 피어져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나름 이제 땅에서 이렇게 활착을 하고 예쁘게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다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어디로 옮겨야 될까. 전 땅 한 평도 없는데 안 그러면 시골에 저희 이제 부모님 산소 앞에 거기까지 가려고 했어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여주는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이 아이들을 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토종 사장님이 예전에 그 뒤뜰에 야생화를 조성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토종 사장님한테 여쭤보았죠. 저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 야생화 아이들을 좀 어떻게 옮기고 싶은데 어디다가 놀 데가 없어서 그런다 그랬더니 토종 사장님이 흔쾌히 거기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토종이네 그 뒤뜰에다가 이제 이 아이들을 다 옮겨가야 돼요. 그래도 너무 다행이죠. 제가 이렇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여기서 못 키우게 하니까 이 아이들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저만의 정원을 만들어 보라고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정원을 만들어 보라고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옮겨 가기 전에 제가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정말 사정도 하고 싶고 그랬지만 또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또 저한테 이렇게 또 치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서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을 다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가을까지 좀 놔주십사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는 건데 일단은 화분 위에 있는 화분들 먼저 다 옮겨야 돼요. 이 아이들 이제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여기에다가 요 공간에다가 비닐하우스 치고 이렇게 비가림을 해주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싹 치웠어요. 여기 판 나무판 있던 것도 싹 치웠고 이제 진짜 그냥 여기 요 자체로도 여기도 그냥 꽃밭을 이렇게 꾸미고 싶었는데 그게 저의 꿈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죠. 토동이네 그 뒤뜰에 가서 이제 이 아이들 다 옮겨가지고 지금은 여름이라서 조금 선선해지면 땅에 있는 거 다 퍼다가 이제 옮길 거예요. 진짜 하나하나 요 아이들 진짜 요거 접시꽃이거든요. 제가 요것도 하나 길가에 혼자 피어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캐다가 예쁘게 키워보려고 이렇게 심었더니 요 아이도 이렇게 밥이 많아졌어요. 요거 한 촉이었었는데 요거 하나 있었는데 요런 가지도 생겼고 요렇게 밥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키가 굉장히 큰 아이였는데 이 위에는 제가 잘라버렸어요. 이 위에는 잘라버리고 거의 말랐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서 다시 이렇게 겹가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데 요거는 숫잔대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이제 꽃이 피려고 이렇게 되고 있네요. 진짜 요거 애기 동국인가? 그런 아이들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랐는데 요거 백리향이에요. 여기에도 백리향 이렇게 심어놨더니 여기도 이렇게 많아졌어요. 백리향 진짜 이렇게 진짜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하나하나 이제 위에 화분에 있는 거 먼저 옮겨가고 이제 땅에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퍼갈 거예요. 이제 거기 심을 곳도 장소는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파가 아주 풍성하죠? 우리 이 고양이 애기 아가 고양이가 한 마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완전 얘 놀이터예요. 여기 와서 팔짝팔짝 뛰어놀고 하는 요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고추들도 이렇게 있었고, 요거는 이제 가을까지는 그냥 놔둬야죠. 가을까지 요거는 이제 따먹어야 되니까 요런 거는 뭐 차츰차츰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상추 이제 농사가 짓는 건 이제 못해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기 전에 완전히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 영상에 담고 아쉬운 마음을 또 이렇게 또 고은님들께 이렇게 전해봅니다. 그래도 이거 보실래요? 이거 호박인데 저는 호박은 호박 잎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앙상한 가지들만 저렇게 잎이 생기잖아요. 잎, 호박 잎 따먹느냐고 호박 달리는 것마다 다 이렇게 다 못 자라고 호박한테 너무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네 이렇게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됩니다. 자, 오늘 오이 두 개랑 이렇게 부추 이게 영양부추더라고요. 일반 부추가 아니라 제가 심은 게 영양부추라서 이렇게 이것도 채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옮기기 전에 이렇게 담아봅니다. 이제 토둥이네 그 뒤뜰로 가서 예쁘게 진짜 저 마음 편하게 이 아이들 키워볼 거예요. 또 예쁘게 만들어가는 모습 또 봐주실 거죠? 진짜 그 소식을 듣고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 고은님들도 응원해 주실 거죠? 그래도 이제 또 이 아이들을 심을 공간이 있으니까 힘내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이 아이들 찬바람 났을 때 옮기는 건 괜찮겠죠? 사실 장마철에 옮겼으면 더 좋았을 건데 요거 보세요. 요거 비누풀이에요. 비누풀 꽃이 너무 이쁘죠? 세상에 어쩜 이렇게? 요거 비누풀이에요. 비누풀 우리 카네이션은 계속 이렇게 꽃대가 계속 올라와주고 있네요. 이제 이렇게 화분에 있는 아이들 먼저 옮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옮기고 난 다음에 또 그곳에서 또 이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우리 고은님들이 분명히 저를 응원해 주실 거라 믿고 힘내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과 함께 늘 저도 행복하고 보시는 함께 보시는 님들도 행복하고 또 이렇게 우리 고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박한 다육맘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